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요.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어요. 이런 날씨에는 가족하고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관람하기 딱 좋은 연극이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세대공감 연극 러브레터. 오 겐키 데스까? 겐키 데스!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재밌고 감동 넘칩니다. 러브레터의 두 주연 배우 하이라 이모 씨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이제 이모 씨는 뭐 2015년에 한번 나오셨어 갖고 네, 그렇죠.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이모 씨. 네. 2015년에 나온 이모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서종남 씨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모 네. 씨 플레임이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네. 이모 씨 이모 이름 알려달라고. 김모 씨, 광모 씨 하는 것처럼 약간 재미없는 건데 비하인드 진짜 비하인드를 말씀드릴까요? 재미있게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재미있게 하는 이왕이면 컬투쇼는 재미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플레임이 임곤호였을 수 있습니다. 돌림자가 곤자라서. 아.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불러주시기를 만인의 이모라고 불러주시면. 예. 왜냐면 그냥 갖다 붙이면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누구 이모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아내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아. 예. 제 아이들의 이모이기도 하고요. 누구의 이모? 만인의 예. 이모. 아빠도 되고 오빠도 되고 야. 이모도 되고 남편도 되고. 대부분 이모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예예 예, 그렇죠. 자, 하이라 씨는 첫 출연이십니다. 네. 좀 길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정말 나오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워낙 팬이었고 정말 오늘 우리 딸이 면허 시험만 안 갔으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방청석에 앉아서 같이 왔을 텐데 너무 아, 팬이라서 아, 이 컬투쇼를 너무 사랑해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제가 오늘 나간다니까 막 아깝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방청 그러려고요. 저희가 따님을 네. 모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찬스를 한번 여기서. 아 그럼요, 그럼요. 언제 될까요? 언제 여신이신데요. 아니요. 연락처는 프리패스로 그냥 앉는 걸로. 아 예. 그럴 순 없고, 하여튼 정상적인 수순을 밟고. 알겠습니다. 네, 예. 하겠습니다. 와, 어떠세요? 이게 현장에 저 듣고 계실 때보다는 좀 현장에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도 예전에 라디오 DJ도 했었고 예, 예. 이제 가끔 나왔는데 이렇게 같이 앞에 계시니까. 뭐 라디오 같지 않아요. 그죠? 약간 뭐 네. 소극장 그 연극 무대 같기도 맞아요. 하고, 약간 개척교회 같기도 하고. 아니 저기 잠깐 들어오기 전에 너무 호흡이 착착 맞으시는 거예요. 막 예, 예. 번호도 착착 부르시고 제가 와 진짜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은 매일 오시는 똑같은 분이 아니실 텐데. 아, 네, 아니실 텐데. 어, 정말 너무 오셔가... 대단해요. 합숙하셨나요? 연습을 어저께 밤부터 하신 거예요. 아~ 숙소 들어가셨다가 눈들이 다 쾅하잖아요 지금. 다 같이 조식 먹고 연습 한 번 더 하시고 정말 네.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연극 홍보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떤 연극인지 일단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궁금합니다. 아 저희 그 러브레터는요 아까 말씀하신 그건 아니고요 AR 건이라는 그 미국의 작가 분이 쓰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멜리사 AR 건이 AR 건이 예? 영어가 좀 짧은 거는 이해를 해주시죠. 아니 아니 예. 그냥 있는 대로 읽는 네네 AR 건이 AR 네 그래서 멜리사와 앤디라는 두 친구의 아주 어릴 적부터 나중에 이제 중장년이 된 이후의 사랑 이야기, 인생 이야기. 50년 동안 네. 편지를 계속 주고받는 친구예요. 아, 그래서 러브레터구나. 네. 네. 아. 그래서 사귀진 않아요 둘이? 아, 그거 보러 오시면 아실 수 있어요. 아, 얘 사귀는 것도 말씀 안 해주시면 무조건 보러 가야겠는데. 어느 정도 이게 만남이 있다 헤어졌다 이런. 네. 네 뭐가 있겠죠. 있겠죠. 네, 예. 네. 예전에 댄스 파티도 가고. 예전에 진짜 팬팔 같은 것도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전 가요책 같은 거 뒤에 보면은 전화번호랑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주소. 아, 네. 주소가 있었어. 팬팔 주소. 아~ 그래갖고 팬팔. 네, 저희 누나도 팬팔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영국의 그 누나랑 팬팔 하시더라고요. 네. 영국인 누나요? 영국인 누나. 아, 네, 성함은 까먹었는데. 아, 진짜 해외 사진 막 보내고 막 편지 보내고 막 했었어요. 네, 네. 외국 친구, 팬팔 친구. 저희 그 들은 거로는 그걸로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했다고. 맞아, 그랬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우리는 영어 잘. 네,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러브레터는 두 분만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2인극이에요. 딱 2인극. 네. 오, 진짜요? 네. 저희가 팀은 세 팀인데 극은 2인극이에요. 오. 그럼 몇 시간인지 물어봐. 러닝 타임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100분이요. 와 그러면 1시간 40분을 두 분이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네 힘들어요. 와 그럼 이게 이제 저 뮤지컬처럼 인터미션은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네. 근데 저희 노래도 많이 불러요. 아 거의 뮤지컬에서 네. 와 춤도 춰요. 와 그래요. 진짜 힘드시겠네요 네. 두 분이. 할 거는 다 해요. 네. 제가 와. 사실 그 몸무게가
거의 이제 좀 한 2년 동안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하면서 한 3kg 이상이 솔직히 늘었었거든요. 네. 근데 연극 연습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 원래 몸무게로 야.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연습이 힘들었구나. 네, 연습이 네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두 분이 얼마나 힘든지 보러 가야 되겠네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네. 어떻게 하면 어디 한번 빠지는... 보자. 근데 저희는 힘들지만 관객 여러분들은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네. 재미난 포인트도 많이 있나 보죠. 네, 저희가 힘든 만큼 관객분들은 너무 계속 끊임없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A.R. 건이라는 작가가 낭독극으로 쓴 작품을 낭독극을 쓴 공연 형태로 저희가 아~ 네. 사실 처음에는 보고 읽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네, 낭독극으로 캐스팅됐는데 연출님이 첫날 오셔서 이걸 공연 형태로 가겠습니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위성신 연출님이 완전 이제 우리가 책을 탁 펼치면 이렇게 팝업처럼 뭔가 탁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막 살아 움직이게 사방에서 움직이게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형태로 연출을 하셔가지고요. 저희는 정말 네 뛰어다닙니다. 근데 이제 100분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 파트 1과 파트 2 사이에 잠깐 의상 교체 때문에 나갔다 오는데 그것도 이제 노래 사이에 중간 뭐 간주 사이에 쉬는 게 아니에요. 빨리 옷 갈아입어야 돼요. 그것도 예, 그렇죠. 두 천천히 네. 걸어 나가서 후다닥 입고 예, 후다닥 천천히 예. 아~ 예. 힘들겠어요. 언제부터 해서 어디서 하고 언제까지 합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희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대학로 JTN 아트홀 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트홀 일관에서 일관입니다. 딱 한 달만 하네요. 네네.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50대 커플로 이제 페어 그러니까 저희가 세 팀이 있어요. 세 팀이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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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옆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왜요? 뭐, 다른 캐스팅 예? 얘기하고 아, 나 얘기하고 있나 보네. 아, 아니, 아 농담이고요. 한쪽에서 실수하고 한쪽에서 맞고 이런 예. 분위기거든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모 씨? 예? 아, 아닙니다. 아니, 라디오 얘기하러 왔는데 실수하라고 하고 하는 거 지금. 네네. 아, 알았어요. 입을 막을 하면 어떻게? 아, 50대 얘기 빼라 그런 거 같아요. 50대 얘기 다 들은 전 국민 다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귀가 너무 밝으세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50대 얘기는. 하지만 저희는 뭐 전 8살부터 뭐 50 8세까지 50년의 세월을 네. 다 연계해요. 어떤 장이 8세부터 저희 말고도 조선명 씨 또 유성재 씨 커플이 또 있고요. 실제 부부 실제 부부시고 배우 또 신희정 씨 이승헌 씨가 또 있고요. 아, 이모 씨하고 하예라 씨가 8살부터 연기를 하신다고요? 네네. 네 맞아요. 와 니네들 나왔구나. 너 어느 초등학교 다니니? 반가워. 니네들 혹시 국민학교 아니었니? 너 국민학교 어떻게 알아? 아 근데 그것도 궁금하다. 8살에 연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커가는지. 네. 예. 몇 살 때까지에 나오는 거예요? 60 전까지. 네. 두 분의 인연이 어떻게 맺어지고 끝이 날지도 궁금하네요. 조금 참신한 구성의 연극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작품 자체는 사실은 1940몇 년이죠? 46년인가 7년 이렇게 A.R. 건이시. 네네네. 작품 자체는 조금 예전에 쓰여진 작품인데 그 저희가 이제 공연 형태로 이렇게 형식 자체를 바꿔왔기 때문에 조금 요즘 관객분들에게 좀 시대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감각적으로.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같은 원작의 두 연극이 지금 동시에 공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 예예 예, 예, 그게 공교롭게 좀 예 공교롭게 그렇게 됐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혹시나 지금 이 다른 공연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배급사가 다르니까요. 예예. 예. 네, 뭐 배급사와 공연장이 달라서 예, 예. 예. 근데 이제 공연을 러브레터라는 작품을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희라 이모가 나오는 작품이 JTN 아트홀에서 하고 예.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다. 예. 그리고 이모가 8살부터 58세까지 한다더라. 와, 노래도 예. 하고 춤도 노래, 추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한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같은 작품에 또 다른 배우들의 또 작품이 올라갑니다. 그 네네. 내용은 그 원작 내용은 똑같고 원작 내용 같은 공연 형태는 많이 좀 다를 예, 겁니다. 스타일을 네, 좀 다르게 이제 한 거라 이왕이면 이제 이모 씨하고 하이라 씨께 많이 보러 와주세요. 훨씬 더 재밌겠다. 예, 예.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은 뭐 두 작품 다 가서 또 그렇죠. 보셔도 좋고요. 네네네. 예. 제 생각에는 또 보시고 너무 궁금하면 또 이걸 보실 수 그렇죠. 그렇죠. 그 작품을 네. 보고 또 궁금해서 러브를 보실 것 같고 하이라 씨의 연극 무대 오랜만이신가요? 저 14년 와 오랜만이시네. 네,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딱 보고 제가 보통 대본 한 번 보고 결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을 딱 읽은 다음에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뭔가요?
결정하게 된 포인트. 그 배우가 무대에서 그 1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연기를 하기가 보여줄 기회가 사실 없어요. 드라마도 없거든요. 드라마에서 어떻게 제가 10대를 그쵸, 할 수가 없잖아요. 아역이 네. 아역이 해도 제가 겨우 한 40대 정도에부터 등장할 수가 있죠. 드라마라면. 아니요. 고등학생부터. 아니요. 채널 돌아갑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데 가능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연극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한 부분만 보여줄 수 있지 이렇게 전 세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리고 이 멜리사라는 역할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배우로 저는 아 제가 앞으로도 이 작품을 이런 역할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에 저의 역할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이래요. 정말 들었어요. 엘리사. 네. 네. 근데 그러기는 한 달만 또 하기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회 한 공연을 이렇게 관객 함께 저희가 소극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 소극장 연극을 좋아하거든요. 재밌죠. 저희만 연기하는 게 아니라 관객분과 함께 웃고 그렇죠. 울고 해야 되죠. 같이 한숨 쉬면서 그렇게 연기하는 거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네, 그걸 저희,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컬투쇼가 지금 17년째 생활을 받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대단하시죠. 이런 호흡이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부담스러운 눈빛과 언제쯤 재밌게 해줄래나 라는 저도 저도 이렇게 스페셜 DJ로 한 번씩 올 때마다 쟤는 뭐 하는 놈인가 이겨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아 좋습니다. 이런 호흡이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주죠. 1803님 두 배우님 너무 좋아합니다. 혹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딩 딸이 함께 같이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12세부터 맞아요. 가능합니다. 아, 12세면 뭐 다 가 전 연령이지 부모님과 같이 간다면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만 나이로 해도 딱 되시네요. 연극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극의 그 매력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연극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제 주위에도 이번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요. 네. 뮤지컬은 좀 많이 이제 많이 보시는데 연극을 보신 분들이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이번 기회에 두 분의 연기를 보러 꼭 가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가실 거죠? 네. 오세요. 대답을 네. 참 잘하는 분들이에요. 저도 무조건 보러 가야지. 이분 보러 가실 것 같은데 1803님께 선물 하나 진짜 초대할게요. 진짜요? 네, 제가 초대할게요. 진짜 보러 갈게요. 진짜 제가 초대할게요. 저도 갈게요. 제가 초대할게요. 예. 제가 표를 사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사서 갈게요. 아니에요. 아니요. 태균 선배가 살 때 제 거 하나 더 사서 태균 선배 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1803님 네? 선물을 아니 하이라 씨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저 눈을 끼쳤네요. 괜찮아. 아우. 자 선물 뭐예요? 무선 청소기. 무선 청소. 우와! 쉽지 않은데. 이거 저도 주우지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무선 청소기. 아니. 자 일단은 빨리 광고 듣고 저희가 2부 넘어. 아 나 아까 껌을 뽑았는데. 네?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시달춤 걸투쇼 자 컬투쇼 특별 초대서 연극 러브레터의 하이라 이모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이합니다. 와! 지금 반응도 너무 뜨겁지만 예. 목격담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목격담이 되게 많이 와요. 엄청 쏟아지고 있대요 지금. 두 분이 목격담이. 그냥 엄청 돌아다니신 모양이에요. 네. 아니 평소 어디를 돌아다니시길 너무 많이 봤다고 지금. 근데 이게 좀 이상한데 육사일님 예전에 조기 축구회 할 때 최수종 씨가 센터링을 올려서 하이라 씨가 다이빙 헤딩으로 골 넣은 걸 봤어요. 와 손흥민인 줄 알았어요. 최수종 씨가 축구 잘하는 건 뭐 정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야, 이런 적이 같이 축구는 안 나. 네, 안 하시잖아요. 저희 아들이 가죠. 아들이 가죠. 아빠 따라서 이제. 이분이 보신 건 하이라 씨가 다이빙 헤딩을 하는 거 정확히 봤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같은 팀에 네. 형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있나 봐. 다 남자분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머리가 길어가고 이렇게. 머리가 길고 최종 씨가 올려주면 너무 인꼬부부라 그냥 괜히 하이라 씨가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나 봐요. 괜히 느낌 때문에. 언젠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분들은 이제 아유 그냥 DJ를 닮아갖고 장난이 짓궂어져요. 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으니까 걸러 드리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9113님께서 택배 목격담 제보에 올해 6월쯤 이모님에게 토마토 선물 보내신 분이 계셔서 저희 농장 대추방울 토마토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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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씨 예, 예. 응원합니다.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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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 지인분이 이분하고 잘 아셔서 이렇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 너무 맛있게 먹어요. 대추방울 토마토. 네네. 엄청 달겠다. 그게 어 진짜 맛있어. 전하 어떠셨습니까? 아, 맛있구나. 아. 20년 만에 해보네요. 이 개인기가 아닌데 개인기처럼 느껴져요. 이게 예, 예. 본인 목소리 한 건데. 아, 그러니까요. 와, 맛있구나. 한 만 번 한 것 같아요. 예. 박경태 씨, 하이라 누나 비밀인데요. 예전에 수종이 형님이랑 서면 보림 극장에 오셨을 때 학 첫 마리 접어서 들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 중학생이었는데 아직도 히라 누나가 저의 첫사랑이에요. 하이라 씨가 첫사랑인 사람 되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아, 학 첫 마리 그때 저희 때는 항상 이렇게 학알. 학알. 많이 이렇게 접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첫 마리씩 무슨 통에 담아서 주잖아요. 네네. 세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이게 세 보면 그 친구들 힘들어갖고 970몇 마리. 그 시간 남는 친구들이 연예인들이 세 번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 세 봤대요? 한 번도 그거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의심이 아니라 공백 기간에 그냥 할 일 없어갖고 진짜 세 봤다. 진짜 청갱가 그리고 세 봤대요. 아리에프 성대현 씨가 그걸 세 봤대요. 진짜 세. 아 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예. 아, 그래. 그러고 남을 사람. 그렇게 되면은. 남은 뭐 한 27마리를 다시 팬에게 조금 부족하니까 보내주세요를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접었을 때 알게 된 거죠 본인이 그냥 알고 예,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 이모 씨의 목격담이 네. 올라옵니다. 자 직접 본인이 하나 읽어주실래? 사치 제가요? 네네네. 예. 늦은 시간 신림동 늦은 시간 호프집에서 사진 부탁했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셨어요. 오. 서로 상대방 얼굴 작게 나오게 해드리려고 앞으로 양보하다가 나온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나 보다. 뭐지? 아, 네네네네네. 예. 불과 얼마 전인데? 아, 그래요? 얼마 전? 네네네. 얼마 전 목격담입니다. 포스터 찍던 날. 네. 저희 이제 저희 포스터 찍 촬영하고 스태프분들하고 네.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뒤풀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 얼마 전 최근 목격담. 네네네. 잘 들여나 봅니다. 네네네. 와, 이게 선물 하나. 이모 씨가 이분께 선물 하나. 야, 근데 이게 좀 부담. 좋은 거 나와야 되는데. 무선 청소기가 나왔었거든요. 하이라 씨가 뽑아갖고. 네. 큰 웃음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임호 씨가 뽑는. 왜 이렇게 자꾸 웃기고 싶지? 전하 뭘 뽑으셨습니까? 전하. 왕톤으로 한번 뽑겠습니다. 전하. 와인이 이 수시계를 선물. 됐습니다. 아 만족스러워요. 전하. 뭐요? 아 이건 나중에 이거구나. 성은이 만극하여 이를 쑤시겠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하여라. 네. 방청객 중에 이모 씨를 닮았다고 하신 분인데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이사님, 형 저 이모 닮았어요. 좌측 끝자리 방청 중입니다. 좌측. 아, 그런 얘기를 좀 들으세요. 마스크를 좀 내려볼까요? 좀 닮았다. 저 오늘 가죽 바지를 입고 오신 분인데. 마스크 패션은 저랑 너무 귀엽게 다르지. 생기셨어요. 예, 아 상당히 귀엽게 생기셨네. 이모 씨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와. 그래서 이런 데랑 좀 이렇게 예. 네. 살이 조금만 더 빠지셨을 때는 더 닮았.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이모 닮았다고 너는 이모야 이래서 이제 이모라고 별명이었어요. 성이 어떻게 했죠? 저 이 모씨세요? 이 모씨예요 저는. 오리지널 이모씨가 저희. 그렇게 아 그러면 평생 이모씨의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반갑겠다. 되게 반갑겠다. 아주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형 나온다. 그래서 저를 아까 보면서 계속 미소지 눈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결혼을 네. 앞두고 계세요. 오늘 맞아요. 예복을 마쳤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 축하드려요. 저 두 분 결혼 축하 선물 하나 주시죠. 이모 씨가 이모 씨 예비 부부. 이쑤시개 나오면 안 돼. 야, 어떻게? 이쑤시개보단 예. 삶의 도움. 혼수. 자, 혼수. 자, 이모 씨가 이 모 씨한테 드리는 혼수 상품은요. 어떤 혼수일지. 전하. 제가 떨려요. 전하 발표하시오. 제발. 살려서 읽어주시오소서. 전하.
전하 와 그러시오. 왜 그러시옵니까 전하. 연타인 것 같사옵니다. 연타석. 연타석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쑤시개. 이거 빼면 안 돼요? 이쑤시개. 한 개 들어있는데 뽑았던 걸 또 뽑으셨습니까 전하. 와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전하는 전 생각할수록 저 정말 잘 뽑은 완전 거네요. 잘 완전 똥손이옵니다 전하. 우선 청소기엔 최고가예요. 아 진짜요? 최저가를 뽑으셨어요. 오늘 비교가 기분이 너무 좋은. 아 어지럽다. 뭐 한 만 번 뽑아야 무선 청소기 하나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백화점 상품권도 있고. 아 그래요? 외식 상품권도 있고. 인덕션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그런데 이쑤시개를 두 번을 뽑는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아, 이쑤시개도 좋죠. 필요하죠. 그럼요. 쑤셔야 되니까. 필요하죠. 우요? 아, 저 이모 씨는 진짜 잊지 못하죠. 진짜 평생 닮았다는 분이. 네. 이쑤시개 선물하니까. 자, 하이라 씨가 작년 결혼에 28주년을 맞으셨고 리마인드 웨딩 화보를 찍으셨어요. 와. 야, 근데 그대로세요, 두 분 다 진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웨딩 사진은 예쁘게 만져 주시잖아요. 그래도 이게 몸판이 다 워낙에 좋다. 좋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지요. 아, 28년 전에 나오셨을 때 수정이 형님한테도 형님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그때 당시 데뷔 때 몸무게랑 똑같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얼마 전에 또 화제가 됐어요. 와. 그래서 정말 예전 양복을 아직까지 입어요. 야. 진짜 안 돼.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쓰던 모자가 지금 맞지 않아요. 모자 얘기가 아니었는데요, 방금. 모자 자체도 맞지 않는다고. 모자는 왜 안 맞는 거지? 머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를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예,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만약에 10년 된 모자가 있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쓰셔야 돼요. 아 중간에 아~ 중간에 공가 벗었다가 다시 쓰면 안 들어요. 아~ 계속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도 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아 늘리라고. 자기 전에 이렇게 쓰고 늘려놓고 주무시고 사이사이에 이쑤시개 꽂아놓고 그냥 이래. 이쑤시개. 죄송합니다. 두 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지금 못 참고 있는데. 근데 진짜로 이렇게 인권 부부로 많이 사랑하시는 걸로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두 분이 부부 싸움을 단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부부싸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지. 뭔가 삐질 때 있잖아요. 기분이 좀 상할 때. 그건 있거든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눈빛이나 느낌으로 알잖아요. 근데 세송 씨는 절대 이게 싸움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말없이 서로의 방에서 서재 있고 뭐 제 방에 있으면서 있는 그 10분 만에 풀릴 때도 있지만 1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싸움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건데 저희는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싸워본 적은 정말 없어요. 다만 이제 서로의 시간을 갖고 어떤 때는 이제 제가 먼저 자연스럽게 저녁 뭐 먹을까? 뭐 이렇게 이제 풀리는 하고 거군요. 아니면 이제 남편이 자연스럽게 내가 뭐 도와줄게. 제가 항상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음식 준비할 때 옆에서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썰기는 옆에서 많이 이제 도와주는 자연스럽게 풀리는구나. 네. 저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기억에 우리가 이거 싸웠지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크게 소리를 안 내도 감정적으로 조금 상할 수 있는 것들을 그쵸. 뭐 하루나 말 안 하고 지나가고 막 이틀 동안 뭐 이런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저희는 하루를 넘기지 않아야 해요. 아. 네, 그게 하나의 저희의 그냥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넘기고 싶잖아요. 오늘은 말 안 하고 싶은데. 아니 저희는 무부 싸움을 해도 일단 같은 각방을 쓰질 않기 때문에 어찌 됐건 대화를 해야 되고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감정이 좀 삐져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삐졌구나. 이제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풀렸을 때 갱년기야 갱년기. 그래서 삐졌나 보다.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단하신 거. 저도 아직 20년은 안 된 지 18년째인데 결혼이 어느 순간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그냥 싸우는 게 그냥 웃겨. 그냥 아니 서로가 그냥 웃긴 장면들이 꽤 있어요. 그냥 저렇게 행동한 것도 웃기고 우리 아이프도 그냥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다른 어떤 매력이 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모 씨는 어떻게 부부싸움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희는 부부싸움을 안 하진 않았어요. 다툰 적은 있는데. 불쾌하실 것 같아요, 되게 이모씨. 저요. 생각보다
집에서는 왕은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집에서는 제가 이제 제일 웃기고 막 발랄하게 그러실 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가정적 까불까불 역할을 제가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적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삐지면 하루 정도는 서로 말을 안 해도 좀 시간을 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삐진 거 자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삐졌지? 아, 그때 방을 안 돌아갔으면 이래서 맞아요, 하다 보면 맞아요. 나중에 미안해 하고 쑥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하루가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는 있어서 한 시간 만에 돌아온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제가 볼 땐 삐진 건 아니고 예. 그 10분도 얘기하셨거든요. 네. 순간 섭섭할 때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빨리 하고 말은 천천히. 아, 머릿속에서는 막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꿀떡 하면 그 10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피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으로는 정말 막 생각을 보내요. 으르르 많이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평정심을 찾는 거죠. 야, 네네. 노하우구나. 예, 네. 네, 지금 그게 이제 10분에서 1시간 걸리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지 한 시간 정도. 네. 아, 10분 내지 한 시간.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걸 못 견뎌요. 아. 말 없이 있는 그 시간을 제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자체가 그걸 못 견뎌. 네, 힘들어요. 아, 그럼 나는 참을성이 얘기해야... 많은 거구나. 빨리 얘기해야 돼. 나는 잘 참는 거네. 네. 저는 그러니까. 다치면 이렇게 빨리 빨리 약을 발라야 되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두고 염증 나기까지 두는 스타일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무슨 그 연고 같은 것도 광고 찍으셨죠? 아, 옛날에 그랬나? 지금은 아니고 그러면 빨리 아무는 그 연고 찍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노리지 마세요.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없어.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하면요 오래 두면요 뭐가 있냐면 A로 싸웠는데 정말 자존심 때문에 맞아. 그 들쳐내. 막 들쳐내 있어요. 옛날 것도 막 들쳐내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A로 문제 있었으면 A로 빨리 풀어야 10분 만에도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쌓이면 자존심에 뭐 다른 것들이 자꾸 쌓여기 때문에 B, C, D가 막 생기면서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맞아. 이게 뭐지? 아니, 왜? 좋아. 그걸 얘기한다고? 그럼 나도 하나 얘기하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 얘기할 수 있지. 예,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컬투쇼 부부클리닉 함께 하고 계세요. 예, 지금은 연극 부부클리닉 홍보하러 나오시고. 러브레터요. 러브레터면 러브레터. 자, 이모 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모 씨가 처음 왕 역할을 맡은 장희빈 숙종 때 그는 신하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많이 혼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하 같다 정도가 아니고 왕족이 아니고 약간 좀 저쪽인 것 같아. 왕 같지 않다. 네. 왜냐면 저 처음에 장희빈의 숙종이라는 역으로 이렇게 나왔을 친구들이 다 웃었어요. 아니 목소리는 왕 목소리인데. 근데 원래는 제가 되게 미성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저음의 보이스가 아니었었어요. 아, 그러면 노력. 형들은 들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왕족의 메시 쪽인데 그냥. 모험하구나. 약간 목소리 이랬거든. 모험하구나. 근데 지금 아, 성대가 모험하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성대가 어렸구나. 그때. 어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혼나고 걷는 것도 제게 까불까불 깡총깡총 걷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감독님한테 되게 혼나. 저쪽 뒤에 가서 걷는 거 연습하고 와. 걷는 거 연습을 3세 이후에 안 해봤을 텐데. 걷는 연습은 3세 이후에 잘 안 하고 걸음걸이 연습 그런 거 되게 많이 와. 그래도 한번 굳어진 어떤 왕의 이미지 때문에 지금 왕을 역할을 몇 번 하셨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각인이 돼 있잖아요. 임팩트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했던 왕 중에 가장 임팩트가 컸던 게 데뷔 때 숙종 역하고 대장금이라는 작품에서 중종 역. 예, 요 두 작품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너무 높았죠. 너무 높. 특히나 이제 대장금의 중종은 온갖 사내지미를 다 먹는 왕으로 이제 예, 막 침막 먹방왕. 예. 그리고 하나만 자랑해도 돼요? 예, 예, 하시죠. 예, 저는 이영애 씨가 이렇게 마사지 주물러주고 이렇게 침도 놔주고 오, 산소 같은 네. 그분께서 산소 침 맞은 농담입니다. 네. 예, 아 근데 사극에 많이 출연해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으시다 그러는데 어떤 습관이세요?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은 습관이 그러니까 제일 두드러지는 게 한 가지가 면도를 잘 안 해요. 아 그때 당시에는 다 뭐 네, 그러니까 면도 아니 수염을 붙이는 그 그 본드요, 본드. 본드 자체가 네. 그 스프릿 검이라고 요즘은 프로세이드라 그러는데 그게 옛날 거는 스프릿 검이라는 건 되게 따가워요. 맞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신인 때도 그때 이제 그
왕족으로 나와가지고 단역이었는데 네. 나왔는데 아침에 면도를 싹 하고 갔거든요. 네. 거기다가 발랐더니 너무 따갑고 그렇지 그렇지 면도하고 불나는 줄 알았어요 얼굴에서. 네. 네,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고 지금도 그 냄새를 맡으면 호름이 이렇게 돋아요. 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구나. 아, 네.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피부가 자극될까 봐 면도를 잘 안 합니다. 맞아. 그리고 뗄 때도 휘발유 같은 걸로. 네, 맞아 맞아. 그때 그랬어. 네. 그래서 피부가 많이 상해요. 네. 네. 진짜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실. 사극도 그 여자분 사극들 그 위에 뭐 얻는 거 하체 올리고 가체. 그러면 그 장난 아니었잖아요. 20kg 그렇다는데 여기 동전 크기만하게 이렇게 빠져 원형탈모 생겼어. 네. 진짜 네. 네. 생겨요 진짜. 그게 거의 가체랑 한 3kg 됐거든요. 그 요즘은 그래도 가짜 헤어로 나오지만 그때는 진짜 헤어에 저도 그때 막 중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전은 또 이게 오개 이런 게 되게 무거웠어요. 우와. 제일 많이 다니까. 버티는 거 무서웠어요. 목한테 미안하고 그죠. 네, 네, 목이 되게 막 그때 안 좋아졌어. 아 그랬었구나. 아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죠. 아 근데 하이라 씨가 너튜브 개인 채널을 또 운영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냥 소소한 저의 일상. 오. 아 채널 제목이 너무 좋다. 진짜 기발하네요.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맞아요. 하이라이트. 와, 뭐 어떤 뭐 그냥 브이로그 네, 같은 거 네, 올리십니까? 네, 그냥 브이로그도 올리고 그냥 집안에서 저희가 이제. 마당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원 가꾸는 것도 하고 그리고 뭐 텃밭도 가꾸고 그리고 또 제가 뭐 CCM도 올리고 네. 그리고 제 길이 엄청 또, 잘하시니까 또 아니 제가 너튜브를 좀 잘하는데 혹시 한번 놀러 가서 알려드리는 네 너무 좋죠. 사실 저는 제가 찍어요. 제가 찍어서 제가 이제 편집도 제가 하고 아, 직접 하시고 네, 이제 그 이렇게 나레이션이랑 꾸미는 것만 아는 지인이 조금 도와주고 제가 이제 녹음도 제가 해주면. 의상실 방에 들어가 갖고 하나하나 녹음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 녹음 정리해 주시고 찍고 편집하고 글 쓰고 그러는 건 제가 다 해요. 아, 소소하게 재미있죠,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반응도 올라오고 그러면 네네, 이렇게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많이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브레터에 출연 준비 중이십니다. 네. 지금 그럼 연습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도 이제 끝나고 가면 연습 하러 가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캐스팅 보면은 다른 그 남자 배우랑 또 하고 이렇게 섞여서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은 두 분만 하십니까? 네, 이렇게. 예,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의 호흡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예 팀을 그냥 묶었습니다. 아, 헤어로 하지 않고, 네. 헤어로 하지 않고, 크로스 하지 않고. 호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꼭 가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네. 저희는 광고로 들어갈게요. 네. Here we go. 자 이제 한 3분 정도 있다가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뭐 문자가 와 있어요. 2440님. 두 분 혹시 연극 때 듀엣 노래도 하시나요? 한 소절 듣고 싶어요 하시는데 듀엣 무대는 없다는. 네, 듀엣. 아, 네네네. 따로따로 저희가 예, 듀엣으로 곡을 부르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아, 예, 극중 진행과 관련된 곡이고 예, 특히나 저는 뭐 그냥 뭐 캐롤이나 뭐 이런 거 한 소절씩 부르는 거라서 연극에 가서 확인하시죠, 여러분들. 네네. 0315님께서 신랑이랑 25년 전 펜팔로 만났어요. 그때 답장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그때 추억하면 신랑이랑 꼭 보러 갈게요라고. 네, 기다려주십니다. 답장 때문에 이제 네. 보러 간대요. 아, 네. 연극이랑은 다른 내용이네요. 네. 예, 예. 아 6583 뜬금없는 문자가 왔어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극 많이 찍으시면 평소에 사극꾼도 많이 꾸시나요? 뜬금없으시네요. 아 근데 사실은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역할 꿈을 꾸긴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갑자기 이렇게. 궁궐을 이렇게 막 궁녀들이 보이고 뭐 이렇게 아니 저도 네. 라디오 진행 한 17년째 하니까 라디오 진행할 때 그 상황이 가끔 꿈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요즘 대사 까먹는 꿈을 꿔요. 맞아 공연 앞둔 공연을 하는데 아, 공연 앞두고 있구나. 대사가 그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 공연은 아, 진행 중인데 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막 무대에서 어쩔 줄 모르는 꿈. 와 저희 공연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날 컬투쇼에서 얘기하게. 네. 오. 생각만 해도 진짜. 오, 생각만 해도 등골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홍보 좀 한번 더 해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희 러브레터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 JTN 아트홀 일관에서 합니다. 아 저 사랑 이야기 멜리사와 앤디의 사랑 이야기 즐겁고 재밌게 보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10월 23일까지 합니다. JTN 소극장에서 대학로 예, 아트홀 1관. 아트홀 1관에서 합니다. 여러분 꼭 가서 두 분의 연기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문자 하나 더 우리 하이라 씨가 직접 읽어주시고. 예. 남편이 내게 써준 건 각서밖에 없는데 러브레터 받아보고 싶네요. 각서밖에 없. 공연 보고 대리문 만족하러 가야겠어요. 예, 하셨네. 이윤아 씨가 보러 예 각서만 예, 받아봤고 오세요. 예. 뭔 각서를 그렇게 썼을래나. 잘못하면 한 장씩 쓰는 거죠 원래. 자,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 꼭 연극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모 씨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3, 4부로 넘어갈게요.